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 피자 하나로 뭐 본인은 좀 괴롭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웃음을 주는 그런 스니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전설의 고구마 원제. 여러분들 내가 쓴 글인데 많이 이상한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장난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소설을 써야 하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도대체 글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제발 팁좀 주세요. 사실 여기 글 쓰기 전에 제일 친한 친구한테 살짝 보여줬는데 얘가 야, 이건 글이 아니라 그냥 똥인데? 이래가지고 나 상처받았거든. 아무튼 아래는 내가 쓴글 일부니까 좀 봐주세요. 무편집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오라고 했다. 그래서 여자는 갔는데 남자가 안 보이길래 다시 집에 왔는데 남자가 왜안 왔냐 그래서 조금 당황했다. 다시 그곳으로 가보니까 못 보던 집이 보였다. 저게 뭐지 싶어서 봤는데 거기 남자가 있는 게 보여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뭐야? 진짜 똥이네? 아니, 그러니까 왜 똥인지 알려줘야죠.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바로바로 붙어있는 게 뭐랄까 좀 묘하게 똥 같다 이거죠. 됐으니 그럼 둘 중에 뭐를 버리는 게 좋을까요? 글을 버리세요. 안 보이길래보다는 보이지 않길래 같은 이런 표현이 읽기 더 매끄러워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씨, 나 어떡하지? 절망이야. 소설 써야 되는데. 내가 한번 수정해봤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오라고 했다. 그래서 여자는 그곳으로 갔지만 남자가 보이지 않아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남자가 왜 오지 않았냐 물었고 여자는 조금 당황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갔는데 못 보던 집이 보였다. 저게 뭐지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안에 남자가 보였고 여자는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이전 내용을 몰라가지고 좀 이상하게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문장만 매끄럽게 다시 한번 수정해 봤어요. 어때? 와, 뭐야? 님 천재야? 5번. 없는 솜씨지만 나도 편집을 좀 해봤어요. 남자는 당장 여기로 오라며 여자한테 소리쳤다. 여자는 그 말에 망설이지 않고 남자한테 향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어머 웬걸? 그 목소리의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의아했던 그녀는 혼란함을 느끼다. 결국 할수 있는 게 없으니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신발을 벗으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띵동! 핸드폰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그 남자였다. 뭐야? 왜 오는 거야? 그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 분명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건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많이 의아했지만 허리를 다시 곳곳이 세웠고, 그리고는 집 밖을 나섰다. 다시 남자한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장소가 눈에 보인다. 그런데 아까랑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분명히 없었는데 이상한 집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 거야. 도대체 저 집은 뭘까? 아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의문 가득한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자가 집 안에 있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노? 너무 이상했지만, 여자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정도인데, 어때요? 와, 완전 몰입해서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뭐노? 이건 뭐야? 아니, 근데, 쩐다, 진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소설처럼 쓸수 있는 거야? 6번. 지금 다들 이 스니를 위해 수정을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참가해 봅니다. 남자는 여자를 불렀다. 여자는 그곳으로 갔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한테 왜 오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여자는 당황하여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집이 한채 보였기에 여자는 호기심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어떤가? 아니 진짜 뭐야? 여기 다들 천재만 모인 거야? 너무 신기하다. 분명 내가 쓴 글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어쩜 이렇게 다 다른 거야? 7번. 글 보니까 뭐뭐 했는데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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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많아요.
애기 될 때 아빠 같아. 아, 내가 사탕 줬는데, 그랬는데, 이거 내 건데, 이런 거 말이지. 추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 여기 있는 사람들 수정을 너무 잘해서 그런데요. 그럼 혹시 이건 어때요? 내가 쓴 건데 이것도 수정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모편집입니다. 여자랑 남자는 같이 배달 온 고구마 피자를 먹었다. 그런데 여자는 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뭔가 조금 쎄한 기분도 들고 뭔가 너무 이상해서 남자의 얼굴을 봤다. 보니까 남자는 그 고구마 피자를 한 입에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였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는데 너 5살 때 고구마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응급실에 가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런 이유 고구마 트라우마 생겨서 고구마 못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 남자가 당황했다. 댓글 1번, 이런 미친! 아니, 도대체 이건 뭔 내용이냐, 이거! 어허? 2번, 고구마 트라우마 생겨서 이지랄, 아우씨, 제발, 그만해. 3번, 문맥이나 문장 구조를 떠나 내용 자체가 너무 웃겨요. 쓰니 이거 완결 내주면 안 되나요? 4번, 개 뜬금없이 고구마 트라우마 이지랄, 끌끌끌. 아니, 그건 그렇고, 저긴 문장을 한 호흡에 다 말을 해? 내가 저기 나오는 남자라도 당황스럽겠구만. 아니, 맛있게 고구마 피자 냠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실 간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어? 5번. 오케이. 2탄도 내가 수정해봤어. 우리 사이에 이별이 있었다는 게 거짓말 같을 정도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편안했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이 평범한 시간들이 여자는 너무나 좋았다. 쉽겠네. 어서 먹어. 그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나한테 피자 한 조각을 내 접시에 건넸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따뜻했다. 이런 저녁이라니. 오랜만에 재회한 전 남친과 함께하는 식사는 완벽한 듯 했고 여자는 다소 로맨틱에서 벗어난 그의 선택에 웃음이 났다. 이런 날에 고구마 피자라니. 이게 뭐야. 여하튼 미소를 띠으며 속으로 이 말을 곱씹던 여자는 뿌리한 듯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고, 이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다.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고, 머리끝부터 알수 없는 소름이 온몸으로 엄습해왔다. 근데, 있잖아. 기색을 감추고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지. 그러나 그런 마음과 달리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근데 너, 원래 고구마 피자 좋아했었나? 남자는 음식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어깨를 으쓱이 했다. 그냥 곧잘 먹었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잘 먹었어. 아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고구마라면 학을 뗐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래,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댓글. 와, 글잘 쓴다. 분위기가 뭔가 슬픈 듯 하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호러물로 바뀌어버렸어. 2번. 그래! 이제야 이 소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됐어. 고마워요. 6번. 쓰니야,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나 지금 글쓰기 연습 중이다. 고맙다. 참고로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이 쓰니가 던져준 이 숙제를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보겠다고 덤볐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한 두개 가져왔어요. 봅시다. 저는 시나리오를 자주 쓰는 영화과 학생입니다. 시나리오 쓰기 전에 트리트먼트라고 쓰고 싶은 장면을 소설처럼 써보는 과정이 있는데요. 트리트먼트 쓰듯이 다시 한번 써봤어요. 글은요,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무조건 늘어요. 쓰니 파이팅! 잠깐 와줄 수 있어? 새벽에 전화였다. 한 번도 남자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여자는 이번에도 고민 끝에 몸을 일으켜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집안의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보이는 거실에는 그 어떤 인형도 없었다. 여자는 문 앞에서 어깨에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뭐야? 왜안 와?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여자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당신이 없었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느 때처럼 남자 앞에서 그 어떤 항변도 내뱉지 못한 여자는 순순히 다시 예의 그 남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 저게 뭐야? 그런 여자의 발걸음을 붙든 건 길목에 세워진 처음 보는 집이었다. 아까도 저런 집이 있었던가?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환한 빛에 홀린 듯 다가간 여자는 거기서 누군가의 인형을 보게 됐다.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낯선 공간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장원입니다. 따라와! 그의 말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뭔가 쎄한 느낌의 고개를 들었더니 그는 사라져 있었다. 역시 여기는 나의 꿈속이 맞았다.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전에도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든지. 그때였다. 뭐해? 안 들어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뭐야 이거? 꿈이 아니었나? 공상에 빠져 그의 발소리를 못 들었나? 뭐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기엔 그의 뒤에 오는 길에 없었던 집이 보였거든. 나는 지금 자각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 저녁은 내가 아까 시켰어. 이제 곧 올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주워거렸다. 나의 반응을 확인한 그 사람은 곧 시선을 TV로 돌리며 자연스레 소파에 앉았다. 아니, 너 뭐해?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 예? 아, 와서 앉으라고. 이 집 주인은 매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도 계속 틱틱거리고 저녁도 지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눈만 뜨면 휙 신기루처럼 사라질 사람이면서 어? 살면서 처음 보는 유형의 성격이었다고. 뭐 그래봤자 내 꿈속인데. 아니 지도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예의를 도대체 어디로 배워먹은 거야. 그리고 곧 온다는 게 사실이었나 보다. 소파에 앉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 배달이요. 뭐 시켰어요? 고구마 피자. 왜? 싫어? 예? 아니요. 그럼 됐네. 앉아있어. 내가 받아올게. 뭐 당연한 소리를 해. 현관문이 닫히고 머지않아 이 집안에는 달달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무슨 피자예요? 고구마 피자라니까.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한다. 아, 예. 우리는 이때 이후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가 피자에 집중하느라 말을 걸 수가 없었던 거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순식간에 세 조각을 먹어 치우더라고. 아니 뭐야, 나 지금 초대된 사람 맞아? 아니지, 아니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초대가 아닐 수도 있겠네. 어? 아니 근데 이 사람 고구마 못 먹는 사람 아니었나? 문득 이런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분명 오늘 처음 본 남자인데 원래부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식습관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저기 근데요, 고구마 못 드시지 않아요? 어? 어? 아니 왜요? 그 어렸을 때 고구마 먹다가 목에 걸리는 바람에 그 이후로 손도 안 댔잖아요. 내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아니 이거 무슨 기억이야? 여긴 분명 내 꿈속이 맞는데. 나는 지금 자각몽을 꾸고 있는 게 맞는데 마치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불편함, 이질감,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 저기요, 우리 두 사람 무슨 사이였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엔 대단한 능력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나는 평소 하는 거거든. 맨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